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요, 개봉까지 거의 완성이 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남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남이란 씨. 글쎄요, 뭐 제목이 히말라야라서 뭐 산 영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뭐 산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사람에 관한 영화고 뭐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 또 그 중에 어느 한 종류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좀 저처럼 이렇게 산에 문외한인 분들이어도 네, 좀 부담 없이 찾아와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많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황정민 씨. 네, 벌써 저희가 촬영한 지가 1년이 돼서 이제 후반 작업 다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또 여러분들께 이제 12월 중순 즈음에 이제 이 영화가 나올 텐데요. 아마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고 했던 것들이 왜 그런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예, 잘 만들어서 여러분께 선물, 좋은 선물 보답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정우 씨. 네, 오늘 분위기가 너무 제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가지고 무겁게만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저 영화 그렇게 막 무겁고 이런 영화는 아닙니다. 유쾌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감동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.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정우 씨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오늘 분위기가 어둡지만 않았어요. 그래. 무겁지 않았어요. 예. 역 때문에 그래. 자, 김인건 씨. 예, 저도 이 작품에서 후배로서 선배님들 발걸음 따라서 끝까지 걸어갔는데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아까 황정민 선배님 말씀처럼 그 산악 영화라지만 산을 향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. 많이 저 12월 개봉까지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마스테. 예. 자, 그리고 우리 조성아 씨. 예, 저는 히말라야 대본을 만나면서부터 행복했고 따뜻했습니다. 저희들 촬영장도 그랬고요.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히말라야 영화를 만났을 때 이 해가, 새해가 아주 따뜻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김원혜 씨. 네, 몇 년 전에 우리 황정민 배우의 너는 내 운명이란 영화를 보면서 참 멋있게 잘 운다. 남자 배우가 참 원 없이 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영화 찍으면서 많은 배우들이 저를 포함해서 원 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. 정말 많이 울었고 가슴 따뜻한 한 좋은 영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. 많은 홍보, 좋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영 씨. 예, 그 히말라야는 그 12월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추운 겨울이지만 저희 영화는 가슴 뭉클하고 되게 따뜻한 영화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히말라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정배수 씨. 저희 영화 뭐 저희도 뭐 열심히 찍었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끼리 이제 열심히 하고 재밌게 찍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네팔을 가서 저희가 네팔 갔다 온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네팔 대지진이 났었어요. 그래서 그때 저희가 느낀 건 제가 느낀 건 아, 이 영화는 하늘이 만들어준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뭐 이미 뭐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뭐 하늘에 맡기도록 기원을 하고 싶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저희 무대 정리되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잠시 무대 옆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